4번부터 인수 1강의 4번부터 갑니다. 자, 마찬가지로 요약 정리 내용 위주로. 자, 여기는 이제 집안에 이제 쓸데없는 물건들이 있단 말이야. 그럼 정리하란 말이야. 정리하라는 건 이제 없애라는 거야. 제거하란 얘기죠. 제거. 없애버려라. 가지런히 해라. 자, 주제는 27번이고요. It is hard. 어렵다. 자, it 가주어. 여기 to 진주어죠. Part with items. Part with 하면은 헤어지다야. 이별하는 거. 물건들과 이별하는 건 어렵다. 어떤 물건이냐면 you have spent 네가 썼던 돈을 말이야. 네가 돈을 썼던 물건. 힘들게 내가 모아둔 돈을 가지고 마련한 물건이 있어요. 자, 그거와 헤어지긴 어렵죠. 다음 have been given to you 너에게 주어진 거야. by close friend 아 절친이 준 어떤 물건. 자, 얘도 마찬가지 아이템. 아, 그거랑 헤어지기 어렵죠? But 그러나 it is important part. 아, 그건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거. 요거 뭐냐? 바로 요거지. 투이야, 요거. 헤어지는 거. 그건 중요한 부분입니다. Keeping your house in mind. 너의 집과 마음을. 자, 여기까지가 목적어. 그래서 clutter free 이 목적 보어. 여기 형용사겠죠? 형용사. 왜? 여기 keep, 리키빠마, 리키빠마. 알죠? 여기 형용사. 응? 너의 마음과 집을 clutter free니까. clutter는 쓰레기 같은 거야. clutter free. 쓰레기 같은 게 없는 상태로 유지시키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뭐가? 그런 물건들을 이별하는 것이. 그죠? 버리는 것이. 말이죠? 자, 집에 이제 쓸데없는 물건 버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내려가면서 자, 30번으로 갈 거예요. 31번. You start to feel 너는 느끼기 시작할 겁니다. Sense 어떤 느낌이냐면 relief 야, 안도감이네요. 안도감. 뭐할 때요? As you read your space of old broken and outdated things. 오케이. 자, 여기 체크해야 되는 건 read A of B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오브는 제거의 오브라고 그래. 제거. 자, 오브 뒤에 걸 없애는 거야. A에게서 B를 제거하다. 그러면 너의 공간에서, 너의 방에서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오래된 거, 깨진 거, 그다음에 아웃되어 있는 구식의 물건들을 제거했을 때 너는 안도감을 느끼기 시작한다. 그렇죠? 또요, 만약에 그것이 help you 너에게 도움이 된다면 여기 it라는 건 이제 정리하는 거겠죠. 맨 앞에 이제 물건을 정리하는 거, 물건 정리, 버리는 거, 이런 거, 버리는 것. Try to do it. 아, 해봐라. With a friend, 친구나 family member, 가족 구성원하고요. 근데 어떤 거냐면 can help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죠. 네가 자, 목적어, 목적보. Keep things in perspective. 여기 좀 어려운 표현이 나오세요. 자, keep things in perspective. 자, keep A in perspective.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래 perspective는 원근법 이런 건데, 여기는 균형감 있게, 균형감 있는, 균형감 있게, 유지시키는 거야. 균형감 있게 유지시킨다. 네가 어떤 상황들을 균형감 있게 유지시키도록 도와주는 뭔 말이야 이게? 올바르게 판단하게, 올바르게 판단하도록 하다. 판단하다. 오케이. 네가 올바르게 판단하도록 도와주는 어떤 친구와 또는 가족 구성원과 같이 한번 해봐라.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건 말이죠. 마찬가지 정리하는 거. 그것은 a lot more fun. 이렇게 하는 것은 여기 요 이트가 뭐 가족과 친구와 함께 하는 거죠. 요건 그 일이죠. 정리하는 거. 그것을 훨씬 더 자, a lot이니까 more fun 재밌게 만들어줘요. 뿐만 아니라 allow 허락하게 해줍니다. 오투 동사 allow 오투 동사.
뒤에 to 나오는 거지. accomplish more and faster. 더 많은 거, 그 다음에 더 빨리, 더 많이, 더 빨리 성취할 수 있게, 완수할 수 있게 해줄 뿐만 아니라 재미있게도 해줍니다. 누구랑 같이 한다면 이 말이죠. 자, 마지막에. You could even 심지어 trade time, 시간을 교환할 수도 있어요. 뭐함으로써 buying, having. 자, having이 사역동사고요. 목적어 여기 원형이지. 그녀가 여기 그녀는 그렇지 뭐 친구가 되겠지. 친구가 help you do the removal process. 아, 그지. 그 제거하는 물건 버리는 그 과정에 너를 돕도록 시킴으로써. And then 그리고요. 요거 A. 요거 B네. Doing the same for her. 그녀 를 위해서 똑같이 해줌으로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묶으면 되겠지. 자,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친구랑 같이 할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친구가 내가 물건 정리하는 걸 도와줬어. 그러면 다음번에 나도 똑같이 그녀를 도와주면 된다. 됐죠? 자, 이제 5번 갑니다. 5번은 부서 정책 위반이래요. 자, 이게 뭔 내용이었냐? 여기 이제 수표 얘기가 나오죠. 근데 이제 부서가 있었는데, 수표 처리에 대한, 정책이 있었어요. 우리 부서에 정책이 있었는데, 이걸 위반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 그 수표가 분실된 거죠. 그러니까 수표 분실의 책임이 여기 이제 정책 위반에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되나요? 그럼 자, 여기서의 주제문은 맨 밑에 42번이 일단 주제다. 자, on November 2013년에 11월 11일에 I sent 난 보냈단 말이야. A letter of apology. 사과 편지를 보냈어요. 누구야? A fundraiser. 모금, 기금을 모으는 사람이야. 누구냐면 제니스 레이몬드야. 얘한테 내가 사과 편지를 보냈어요. 왜? 자, 접속사니까 뒤에 주어 동사 넣어야지. 세븐도 오늘 체크야. 일곱 명의 기부자죠. 도너니까. 기부자의 체크 수표가 had been misplaced. 아, 잘못 놓여졌었다 말이야. 시제도 조심해야 돼요. 시제. 자, 요거 체크해야 된다. had been misplaced. 과거 완료야. 또 하나 수동으로 돼 있죠. 과거 완료면 앞에 과거가 있었단 얘기지. 내가 사과 편지를 보냈는데 왜 보냈냐면 일곱 명의 그 기부자 수표가 어떻게? 분실됐단 말이야. 분실됐기 때문에. 아, see my letters to Janice. 편지를 한번 봐봐라. 그게 it's attached라고 그랬으니까 첨부되었다 이 말이야. 그 편지가 뭐지? 자, 지금 뭔가 잊어버렸다는 수표를. 자, 내려갑니다. 37번으로 간다. 아, 우리 departmental policy죠. 아, 우리 부서의 정책은 자, regarding check processing이야. 아, 수표 처리에 대한 우리 부서의 정책은 is 뭐다? dead이다. All check 모든 수표는 must be deposit. 이 입금하다죠? 입금되어야 한다. On the same day. 똑같은 날에, 같은 날에. 어떤 날이야? 자, on which가 앞에 이렇게 수식하는 거고요. 전치사 명사니까 뒤에는 완전해야 되겠지? 걔네들이 receive 받아진 같은 날에 입금돼야 된다라는 것이다. 이게 정책이에요. 자, 체크해볼게. 여기 day는 그렇지. 여기 기억이라고 여기 체크죠, 체크. 야, 체크가 입금이 되면 체크를 받으면 바로 그날 입금을 해야 되는 게 우리 부서의 정책이야. 근데 이렇게 안 했겠죠? 그러니까 없어진 거야. 자, 밑으로 내려간다. 이제 40번. In 여기 봐라. 다시. In none of these cases, 이 경우 중에 어떤 것도 이거 부정어야. 부정어 나왔다. 부정어 나왔어요. 그럼 뭐 생각? 아, 도치지. 도치. 오케이. 도치. 도치 생각해야 돼요. 주어 여기 있고 동사 이렇게 된 거지.
어떤 경우에도 너는 말이야, notify me in advance. 자, notify. 자, a of b 이렇게 쓰기도 하고, notify a of 대신에 이거 대절을 아예 쓸 수도 있어요. 이렇게요. 통제하다. a에게 대디하라고. 자, 여기 that 나왔지? 이렇게 된 거다. 그러면 네가 통지를 안 했대. 어떤 경우에도 말이야, 통지를 안 했어요. 나한테 미리 뭐라고? 네가 had failed, 하지 못했다고 말이야. fail to. 그걸 수표죠? 수표를 입금을 못했다고 나한테 알려주지 않았다 말이야. 아까 하라고 그랬는데 안 했단 말이야. You had failed 과거 완료. 그지? 그러면 앞에 있는 과거였지? 과거보다 전이란 말이야. 네가 그것들을 입금을 안 했다는 거왜 미리 알려주지 않았느냐? 자, 또 내려가서, although you were not responsible for the check being lost죠. 자, 여기 동명사다, 동명사. 왜 동명사? 여기 전치사 있죠? 그럼 얘는 뭐야? 의미상의 주어야, 체크가. 수표들이 분실된 것에 네가 책임이 없지만, 분실된 거에 책임은 없지만, 문제는 뭐냐면, your violation, 너의 위반이죠. 뭐를 위반했는데? 부서의 정책을 위반한 것이 여주어, surface, 표면에 떠올랐다. 이게 드러났단 말이야. 언제? 우리가 조사를 한 거죠. 뒤조사. check down. 오, 그렇죠. 수표들을 내가 조사했어, 우리가. and. 자, 조사해보니까요. 이제 드러났어요. 그래가지고, could have contributed to, could have contributed, 뭐뭐의 원인이 되다, 이거죠. 뭐뭐의 원인이 되다. 그것들이 being lost, 여기서 그것들도 수표죠. 수표가 분실되는 거에 원인이 될 수도 있었겠다. 자, 여기도 병렬구조 헷갈리니까. 여기 B. could have contribute a 여기 suffix a x 요거 violation 그러니까 부서 정책을 위반한 것이 표면에 드러났고 그게 수표 분실의 원인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럼 여기서 전체적으로는 뭔 얘기하는 거야? 지금 이제 수표 분실이 생겼는데 그 원인이 뭐냐면 부서 정책을 위반했기 때문이야. 이런 얘기야. 네가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라고 처음에 얘기를 하지 않다가 뒤에 가면서 궁극적으로는 네 책임이다 이런 얘기죠. 내려갔어. 6번으로 갑니다. 6번. 자, 방송 매체 제작 투자해달라 뭐 이런 건데, 자, 이게 뭔 얘기였냐? 자, 여기서는 44번이 주제고요. 일단 여기서 이제 TV 방송 투자에 TV. 근데 이제 이걸 미국에서요. 미국에서 제작한다는 건 말이 안 되지. 너무 비싸다 이런 얘기야. 근데 캄보디아에서 말이죠. 캄보디아에서 제작하는데 투자 가능하다 이런 얘기야. 뭐 TV 프로그램, 교육용 프로그램에 교육용 프로 제작에 네가 여유 돈이 있으면 한번 투자해봐라. 이딴 얘기야. breaking into, 이 주어겠죠? breaking into television business, 이 동사지. TV 사업에 진입하는 것은 next to, 거의, 이건 거의. 뭐, almost, 그치? 거의, impossible, 불가능하다. in the United States, 미국에서는. TV 산업에, TV 사업에 진출하는 건 어렵다, 이 말이지. 단지, 자, ask. Tens of thousands of script writers, 대본 작가들에게 물어봐라. Working on spec. On spec이라는 거는 좀 어려운 표현이네. 자, on spec은 운에 맡긴 채 밑에 있어요. 운에 맡긴 채 일을 하고 있는 작가들에게 한번 물어봐. 뭘 물어봐? TV 사업에 진출하는 게 쉽냐 이거야. 거의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겠죠. 그런데
자, however, 그러나 in Cambodia, 캄보디아에서는 자 그러면 이제 캄보디아 반대가 미국이죠. 만약에 만약 네가 happen to 우연히 말이야 have a spare 여윳돈이 한 1,300달러가 있으면 you can finance 너는 재정 오케이 자금을 댈수 있다. A half hour episode야. 30분짜리 에피소드에 One of Resource Development International's RDI의 인기 있는 교육용 TV쇼가 있어요. 그거에 30분짜리 에피소드에 네가 투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떡하라는 거야? 네가 여윳돈 있으면 투자해라 이런 얘기겠네요. 그죠? 자, 쭉 내려와. 48번으로 가라 없네. In order to meet the need of Cambodian audience, 캄보디아 시청자들의 어떤 요구, 수요를, 욕구를 충족시키다지, 밑에는. 충족시키기 위해서, 자, RDI는 offer, 제안함, 제공합니다. 다음과 같은 opportunity, 기회를요. 어떤 기회냐면, 좋죠. breaking into, 진출하는 거죠. entertainment business요. 엔터테인먼트 사업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다음과 같은 기회가 있으니까요. 돈 주고 투자를 해봐라.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뭐 가려고 CD 만드는데 뭐 1,000달러고 밑에 보니까 아동용 TV 프로그램 뭐 하나 제작하는데 1,300달러고요. 뭐 하는데 1,500달러고요. 자, 전체적으로 보다 TV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하는데 캄보디아는 돈이 좀 있으면 가능하니까 한번 해봐라. 이런 얘기죠.